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통일시 어달동에 위치한 그야말로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급 리조트 단지 타운하우스 별장용으로 적합한 그런 멋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총 면적이 4,682평인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1년 사계절 멋진 풍광이고요. 본 부동산 앞쪽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모두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본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많은 토지에 약한 1만 평 정도의 큰 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봄동산까지 가는 도로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묵고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5분 거리, 망상아씨도 5분밖에 내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바로 좌측은요, 동해시 시유지로서 약 5,000평이 접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공원으로 이미 도시계획에 확정이 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아주 좋습니다. 위치 좋고요. 한눈에 바라봐도 시원하죠? 이날은 제가 그 황사가 약간 꼈었는데요. 약간 뿌옇게 보였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죠. 바다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밑에는 어달동 해수욕장이고요. 포구입니다. 항구입니다. 도로망 좋고요. 바로 본 부동산 좌측에 약 5,000평이 동해 시유지 어린이 대공으로 도시계획에 이미 확정이 된 아주 유리한 그런 입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위치만 그리고 도로망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동해 시유지 5,000평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확정됐다 그랬죠? 화살표 깜빵이 이 부분이고요.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깜빵에는 노랗게 되는 맹지라고 표시한 부분이 본 부동산을 거치지 않으면 앞쪽이 모두 맹지입니다. 그래서 본 부동산 4,680평을 구매하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맹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원한 동해바다. 1년 사계절 멋진 풍광의 그런 부동산입니다. 망상아씨 브라마라스 5분, 묵고 KTX에서 5분, 양원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야, 여기 참 풍광이 아주 기가 막히네. 여기 지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앞에가 동해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평평한 꼭대기라서 해가 잘 드네, 그죠? 1년 내내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옵니다. 그래, 여기는 해가 지지 않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 도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도시죠? 그럼 개발했는데 문제 없지. 문제 없습니다. 도로도 뭐 정상적으로 도로 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들어와 있고. 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 리조트나 타운하우스, 또 고급 별장 뭐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네. 주택단지도 좋고. 예, 여기 위치가 좋다. 그리고 저 앞에가 전부 바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바다입니다. 야, 그리고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말입니다. 이 옆에가 또그시 땅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한 5천 평 정도 된다라는 것 같은데? 예, 5,000평입니다. 엄청 크네. 그러니까는 이 토지하고 시 땅도 붙어 있고 말입니다. 바로 저 너머에 동해 멋진 동해 바다가 보이고. 예.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주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토지 용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 11번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아랫부분에 동그란 원이 바로 본 부동산 지역도입니다.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19번지죠.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화살표 깜빡이는 지적도 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18번지, 이것도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죠. 하나 필지가 더 있는데요. 작은 필지에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아주 위치가 좋죠. 자연녹지 지역의 사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죠. 단독다중 다가구 연립, 4층에 건축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근생,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수련시설, 관광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는 뭐 타운하우스, 고급 별장, 리조트 이런 것도 선호할 수가 있죠. 용도 좋고요. 위치 아주 좋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바로 옆에 본 토지하고 붙어 있는 동해 시유지 약 5,000평인데요. 이미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 좋죠. 어린이 공원 도시계획 확정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동이 바다 시원하게 얹어봐도 좋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희 토지 바로 밑에 있는 예. 대진동 여덟동 예.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다에서 산 토지까지 승용차로 얼마나 걸릴까? 3분 정도 소요됩니다. 3분? 가깝네. 바로입니다. 바로 요 위에서? 야, 그럼 여기 KTX역은 어디가 가까워요? 묵호역이 가깝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여기서도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넉넉 잡고 한 5분 잡으면 됩니다. 네, 넉넉 잡고 5분. 아, KTX 조금. IC는 어디 가까운가? IC는 망상 IC인데 여기서 3분 거리입니다. 3분 거리? 그것도 넉넉 잡고 한 5분. 넉넉 잡아도 5분. 천천히 하실 때. 그러면 교통도 좋으네, 저 위에가. 모든 조건 좋습니다. 예, 바닷가도 가깝고, 뭐 횟집도 많고, 바닷가니까. 야, 좋다. 실제로 이 소나무 산 요 뒤 저 위에가 우리 아까 간 토지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5분, 3분밖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소나무 그 뒤에 위에가 바로 산림 토지. 예, 그렇습니다. 가깝다. 위치 참 좋네. 바닷가도 가깝고 또 바다가 보면 내려다 보이고 오늘 황사가 껴서 좀 그런데 아까 멀리서 봤을 때요. 예. 지금까지는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아,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부동산 시원한 동해 바닷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바로 옆 토지에는 동해 시유지 5,000평으로서 어린이 공원 도시계 확정돼 있고요. 망상 경제 자유구역 제2지구와 근거리이며 망상 해수욕장 어덜동 해수욕장과도 승용차로 5분, KTX역과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 부동산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저 뒤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약 한 거의 만 평이 가까운 땅을 맹지로 돼 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동해시 어덜동 동해 바닷가에 있는 고급 리조트 타운하우스 고급 별장으로 적합한 토지 자연녹지 지역 4,68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1년 사이 들 멋진 풍광 그리고 바로 본 토지를 매수하시면 저 앞부분에 있는 상당히 많은 거의 만평에 가까운 그런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게 되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